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민트입니다. 김성국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BGF 리테일. BGF 리테일이시고요. 매수가나 예. 비중 어떻게 되세요? 매수가가 한 20만 원이요. 매수가가 20만 원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25%. 비중 25%시고요. 아, 이게 사신 지 진짜 오래되셨네요, 이 종목. 오래됐어요. 아, 고생 많으셨겠는데요, 이 종목. 근데 이걸 네. 손에 좀 안 보고, 네. 덜 보고 팔로 나오려고 했더니 잘 안 네. 되네요. 아, 이거 마음고생 많으시죠? 네. 아,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참 사놓고 나서 계속 수익 보신 적도 없이 계속 줄줄줄줄줄 이렇게 떨어지면 참 이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. 하고 싶지 않아요. 아,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또 이렇게 바닥을 지금 지켜주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밑으로 빠져가지고 요즘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이 종목 요거 네. 요 차트 말고 요거 재무제표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? 요거 숫자 좀 네. 키워드릴게요. 요 보시면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 자체는요. 재무적으로는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밑에가 네. 이제 영업이익입니다.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계속돼서 늘어나고 있어요. 아마 23년도엔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나요? 이렇게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. 네.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는 이 종목이 같이 좀 빠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편의점주라는 게 아직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네. 지금 그냥 시장과 똑같이 조금 빠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바닥자리 라인이 한 15만 8천 원 정도 라인은 바닥자리로 좀 보여져요. 단기 바닥 정도로. 그렇게 되면 그때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. 네. 기다리면 되겠네요. 저는 요거는 그냥 기다리셔가지고 만약에 밑에 제가 말씀드린 16만 원이나 15만 8천 원 정도 라인에서 바닥을 잡아주면 거기서 또 이렇게 긴 횡보 기간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 의견이나 요거는 지금 조금 더 사서 비중 실어가도 되겠네요.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을 또 한번 드릴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원래는 20만 5천 몇 퍼센트 지금 추가 행기 그럽니다. 아, 조금만 10% 5% 더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밑에서부터 또 차근히 모아가면 되니까요. 이 종목 하나로만 네.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.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